요구분만 지정하면 될것 같거든요. 여기 앞으로 확 힘줘서 나간 다음에 이 공중부분 여기 움직이는 게좀 커요. 스파인이 지우는 게좀더 자연스러운데. 살짝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좀큰 느낌이니까 살짝 숙여서 이걸 오히려 숙여서 얘를 숙여야 되겠네, 얘를.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게. 또 정했으니까 너무 들리면 안 되고. 머리가 뒤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어떤 거 수정하시는 하는지는 알겠어요? 네, 중간에 이렇게 점프하고 날때 이렇게 꿀렁거림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네네네. 예. 위에 스파인은 상관없는데 꿀렁거림 그걸 아래 걸로 좀 잡아서 여기선 들리고 움직였다가 숙여서 펴지고 들렸다가 숙여줘서 펴지고 그거를 얘로 머리 이 움직임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. 네. 그 스파인 좀 꿀렁거리는 걸 위에 걸로 잡으면 머리가 앞뒤로 크게 흔들려지니까 얘로 조금 흔들림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. 어느 정도는 움직여주는 게 기본적인 거는 잡아주고 수정했으니까 반대쪽도 잡아주고 머리도 맞춰서 좀 돌렸다가 숙여줘서 자동적 좀 자연스럽게 너무 움직임이 세도 이상할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정도만 잡아줘서 자를 또 반대쪽에 해주면 되겠죠. 탕 내밀었다가 오면서 약간 갔다가 좀 살짝 당겨져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여기까지 당겨지는 느낌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주 조금 네. 네, 스파인 요손 정도만 하면은 예. 다리 얘한테는 적당하고, 그렇게 움직임 조금만 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걷기 뛰기 했나요? 아니요. 공격도 있었고, 공격 하나랑 뛰기. 공격 하나랑 뛰기인가요? 네. 그럼 걷기 하고 죽기. 그거 남았어요. 걷기,
이거 좀 잡고 걷기 어느 정도 잡아 봅시다. 걷기. 네. 네네. 그거 수정해 주세요. 혹시 파일 줄수 있으실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뭔가 타이밍적으로는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. 스파인 움직임의 오버랩 같은 게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돌릴 때 그대로 지금 컴 회전이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통나무 아니면은 몸통을 일단 뭘 묶어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니까 또 뒤늦게 살짝 따라온다라던가 이렇게 좀 밀려서 이 방향으로 밀렸다가 오고 살짝 나갈 때도 뭐 살짝 밀렸다가 앞으로 오고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이 부분 그 오버랩은 전체적으로 다한 번씩 보는 게 좋고 여기 배고 확 내려친 다음에 넘어가는 거. 착 내려치고 꿀렁 한번 한 상태에서 밀고 나가면서 좀쫙 뻗은 상태에서 탁 내려가면서 쳐야 될 거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꿀렁이는 게 엄청 빠르죠. 조금만 더 밀어줍시다. 쿵 내려오는 부분 여기를 조금 더 밀어주고 쿵 한번 쿵한 다음에 이게 컴 움직임이 앞으로 가려면 다리가 미끌리면 안 되겠죠. 오히려 앞으로 나갈 때까지 붙어 있다가 밀어주면서 가야 되거든. 앞으로 많이 나가줘야 되겠죠? 몸을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. 조금 더뭐 밀어줘도 될것 같아요. 탁 내리면서. 탁 하고 꿀렁 한번 해준 다음에 내리면서 확 돼요. 타인 타이밍을 컴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임도 들렸다가
좀 펴지면서 숙여주고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여기도 스파인 오버랩 신경 써주시고 호주 좀만 더 신경 써봅시다. 일단 요거에 그냥 맞춰주고요. 오버랩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으면 좋겠는데 갔다가 컴이 앞으로 가면서 타이밍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했다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면서 숨 쉬는 타이밍도 잡아주시고 팔 뒤로 너무 넘어가는 거는 이것도 좀 심해요. 너무 심해요. 칼.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건데. 까지는 위치를 잘 신경 써야 돼. 각을 이쪽으로 내리쳤으면 얘 위치가 이쪽이에요.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사를 해주고 돌리면서 움직이기 그 뒤로 막 너무 뒤로 갈 필요는 없어요.
여기 치워주고 좋아서 타이밍 보고 끊기는데 뒤로 온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각을 잘 바꿔줘야 돼. 근데 이게 뒤로 많이 간 다음에 회전해줘야 되는데. 간 다음 좀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돌려줘야 높이도 잡아주고. 올라가다가 자리 잡고 여기서 자리 잡아야 되겠네. 여기 치우고 이게 넘어갔다가 회전하는 그 구간이 구간을 찾아야 돼요. 뒤로 너무 많이 갔는데 지워서 다시 잡을게. 나가야 될것 같은데. 자, 이거 슬라이딩 키 누르고 하면 각 그대로 갈 수 있어요? 여기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자, 여기를 타격점으로 하고 세고 나가기. 좀 손목 밖으로 넘어가게. 요 각보다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스파인이 요렇게 이 방향이잖아요. 각이 여기가 앞이고 이 각보다는 얘가 좀 더 뭐야 이거 나가서 뒤로. 갑 챙겨주시고 갑
궤적 있잖아요. 칼 때문에 궤적. 인가? 네. 보면서 각을 가로백이니까 맞춰줘. 이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. 밀린 상태에서. 밀고 가서 다시 촥. 요 회전을 좀 나중에 살짝 더 나중에 해줘도 될것 같긴 한데. 촥. 튕기는 거좀 쉬워서 다시 잡아도 되고요. 요거를 확실히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. 발도 컴 회전이랑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. 여기 같은 시간에 따로 회전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. 쟤는 돌고 쟤는 앞으로 움직이고.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 이 발의 중심을 가서 저쪽 다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딱 하고 여기에 중심을 싣고 쉬었다가 가면서 다리가 이제 빨리 움직여서 왜 뒤로 가지? 을 너무 올리긴 했어요. 앞으로 왔다가 이거는 앞으로 딱 똑바로 쓰려고 하다가 하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. 이때 뒷구선은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봤어야 돼. 그러면서 중심 잡고 내려가야 돼. 그리고 다 그냥 한 번에 스텝으로 원래 자리로 가면 되는데 가서 여기 좀 밀리죠.
여기 키를 앞쪽으로 해주고 똑같은 위치로 해준 다음에 밀고 얘도 밀어주고 와서 기대야 될 것 같은데. 주면서 자세를 다 컴 위치 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세 잡기. 너무 딱 펴지게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. 얘 회전도 종아리 회전도 봐주고.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와줘야 될 것 같네. 해주고, 아, 여기가 아니라. 돌려서. 여기까지는 조금. 들어주고 발목 안 부러지게. 이게 스텝이 되게 중요해서 약간 뒤꿈치 들린 상태로 자세 잡고 싹 뒤꿈치를 대면서 앞발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요거 파일 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수정 좀 해주세요. 여기 좀 뭔가 앞으로 탁 나가고 최고점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여기 내려 찍기 전에. 네. 내려갔다가 바로 뭔가 여기서 뒤로 너무 많이 가는데. 아. 오히려 그냥 내렸다가 여기서 네. 그냥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숙이면서 올라가면 좀 어색.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네. 내려 찍으면서 다리가 먼저 가 있고. 아, 다리가 먼저. 내려 찍으면서.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. 컴이 이 정도. 이 정도면 이미 딛고 있어야 되는데. 딛고 꽝. 딛고 쳐야 돼요. 네. 여기서 먼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
그 타이밍 다리 먼저. 네. 올려서 밀었다가 밀어내서 앞으로 가면서 쾅. 다리가 먼저 가는 것 같아. 밀어준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위치 맞춰주시고. 맞춰줘야 되겠죠. 뭐, 이 찍는 거는 그렇게 얘가 먼저 앞으로 가 있진 않을 거예요, 손이. 네. 위에 있거나 뒤, 몸 뒤에 있어야 돼요. 앞에 있으면 안 돼요. 몸이 앞으로 나가야죠. 어깨 조심해 주시고.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. 네, 얘가 지금 너무 숙여져 있네요. 컴에 비해서.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요. 움직임도 여기가 컴에서 컴을 눌러서 네. 그 회전 값을 확인해 줘야 돼요. 컴 여기가 이제 중심 가지고 그 뭐냐 그 각이 네. 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얘도 비슷하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가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. 그래서 컴으로 먼저 그 숙이는 것까지 좀 각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앞으로 나가면서 내려치면서 네. 나갈 때 얘가 또 너무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 안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숙여주는데 너무 안 올라요. 쿵 찍고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당겨주고 돌려치는 건 괜찮은데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네. 너무 가볍게 내려와요. 되게 뭔가 대검에 쿵 떨어지는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거든. 확 베고 땅에 탕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, 네. 네, 너무 깃털처럼 떨어지는 느낌이라 떨어지는 느낌이 좀 쿵 하고 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튀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. 싹 조금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도 퉁 떨어지고 살짝 밀리는 건 괜찮아도 네.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아주 가볍게 회전도 안 생기면서 그대로 끌려오는 거는 조금. 그리고 타닥하고 좀 빠르게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. 이거 되게 많이 끄는 거 아니고 그냥 자리 잡으려고 도는 거니까 네네. 좀만 더 빠르게 돌아줍시다. 네. 네네.